일상이 점차 회복되면서 위축됐던 여행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보릿고개를 겪은 여행업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업계. 특별 여행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여행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실적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실제 국내 대표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적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 2020년 1,149억 원 영업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1,273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적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 본사 사옥을 1,170억 원에 매각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1,346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모두투어도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매출 급감과 영업적자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이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만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등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최근 여행 빗장이 풀리며 여행업계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실적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억눌려왔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완전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 연말 기준 송출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의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여행사들은 단체 관광 등 패키지 영업에 주력해왔는데 현재 출국이 출장과 자유여행 수요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 편성이 일단 이뤄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출입국자 수랑 이제 늘어나는 걸 보고 그게 이제 잡혀야지만 이제 유의미한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빨라야 내년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경기 둔화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 소비자들은 여행 등 비필수적인 분야에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